문진이에요. 문진이? 양심이 무작품 많아. 펭수? 새로운 펭수? 세대 차이 극복했어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저희가 신인 선수들과 언니급 선수들의 세대 차이를 확 줄여주는 우리 라떼맨인데요. 오늘은 늙었다고 하기엔 젊은데 젊었다고 하기에는 늙은 낀 세대 절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우리 전 세계 배구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친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 정도예요?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브라질, 이탈리아, 뭐 터키.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황민경이 소개하는 고예림은? 예림이 급해 봐봐. 에이, 예림이 아니죠. 현대건설의 마지막 퍼즐. 고예림의 날개짓 한 번에 세상이 변한다. 코보 최고의 미녀 고예림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리액션을 했는데 절제된 리액션을 한 거는 최고의 미녀라는 걸. 아. 너무 많이 식상. 알아. 모르면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떡해요? 모르면 더 예쁜 척 하죠. 그치. 자기는 예쁜 척 안 해도 되는 걸 알아요. 본인 알아요 혹시? 본인 예쁜 거? 아니 어쩔 때 한 번씩 고예림입니다. 와. 언제가 본인의 딱 리즈 시절이냐? 어렵네. 그 리즈 시절은 그 팀의 비교 대상이 못할 때는 더 돋보일 수 있거든요. 그거 되게 위험한데 근데? 제가 위험한 거 아니니까 어차피. 네. 어차피 그럼 잠깐만. 그럼 본인도 아닌 위험하잖아요. 같이 있었어요 도로공사 때. 아 그치. 도로공사 지인가. 그렇구나. IBK로 해야지. 나 없으니까 또 거기는. 도로공사요. 현대건설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황민경 선수랑 같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황민경 선수의 팬입니다. 진짜 어렸을 때 민키를 진짜 봤던 세대. 아... 진짜 민키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친구 몰라요. 그 저는 사실 민키의 주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그치? 하나 둘. 요술공주 민키. 민키. 너. 아 잠깐만요. 저... 고예림이 소개하는 황민경. 보아라. 이것이 바로 주장의 품격이다. 공수양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 시대의 캐릭터. 오.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균형. 찬스. 리액션 찬스. 네. 자, 그럼 같이 하는 걸 하죠. 네. 공수양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 시대의 캐틴. 세트를 지배하는 화. 예. 황민경입니다. 오. 역시 균형감각. 첫인상 어땠어요 서로? 고등학교 때 전지훈련 비슷하게 이제 대표팀에서 네, 왔는데도 네. 정말 너무 하얘가지고 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얀가. 오. 그리고 똑 단발머리하고 네. 되게 마르고 하얜. 언니도 엄청 하얗고 네.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전 신입생일 때 딱 갔으니까 더 차가워 보였어요. 무섭고 약간 어. 엘사 느낌. 엘사? 추웠어. 민키에서 엘사로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니 민키 할래요. 다행이다. 저 겨울왕국 주제가 또 외울 뻔. 요술공주 민키. 근데 이렇게 친해질 줄 알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요? 네. 모르죠. 엄청 불편했어. 저. 저 낯가리고 네. 얘도 낯가리고 엄청... 같이 차를 타고 가도 네. 한 마리도 안 했었어요. 그냥 얘가 잤으면 좋겠었어요. 아, 근데 진짜 차를... 잤어요. 진짜 후배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데려다 주는데 정말 뒷좌석에서 자더라고요. 아, 본인이 차를 몰고 후배는 대각선 뒷자리 사장님 네, 자리. 사장님 자리. 그런데 자는데 네.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 내렸을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너무 좋다. 내렸다? 내렸다. 아, 숙면을 아... 친해진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얘가 맘 먹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뭐 이거 뭐. 저 사실 두 분하고 친해지고 싶거든요. 되게 친해도 세대 차이가 나는 게 혹시 한 번씩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었는데 언제요? 약간 노래 아~ 들을 때. 저는 내... 언니들이랑 응.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도로공사 때 옛날 노래를 많이 알게 돼서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고 틀면 아, 네. 모른다 그럴 때 약간 아재 기그를 한 번씩 하거든요. 어 아재 기그 하는데 언니 이게 평상시 지낼 때는 나이가 들어 보인다거나 뭐 네. 그런 느낌 전혀 없는데 약간 아재 기그 같은 걸 할 때는 저 언니도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어, 느낌. 아재 기그 어떤 혹시 뭐 여기서 웃으시면 여러분 아재고 안 웃으시면 되게 신세대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언니가 저를 이렇게 딱 쳤어요. 그렇죠. 아, 언니 왜 쳐요? 이랬는데 언니 갑자기 왜 쳐? 왜 쳐? 이랬는데 숙소 와서 다시 네. 생각해보니까 그때 웃긴 거예요. 밥 먹다가 갑자기 그거 얘기하면서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아, 낀 세대의 절친 노트 OX. 나는 가끔 후배와 소통이 안 된다. 하나 둘 셋. 아, 다 소통이 돼요? 아직은
아직은? 네. 아, 그 현대건설 그 첫 번째 편에서 저랑 양희진 선수는 못 알아듣는 얘기를 둘이 하더라고요. 문찐. 문. 문찐. 찐? 예. 문화 찐따요? 와. 와, 소통 되네. 저는 왠지 의사 문진 가는 거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네. 무슨 뭐, 사랑과 야망 이런 드라마에. 이덕화 씨 나오고 이런 거 있었어. 이덕화 씨는 알아요. 나도 알아. 예. 모발모. 뭐. 나는 가끔 후배가 부럽다. 야, 누가 이렇게 부러워요?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또 시설도 좋아지고 뭐 예. 그런 부분도 부럽고 또 운동할 때도 겁 없이 막 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뭐 그런 게? 몸 안 풀고 공격할 때. 아. 제가 딱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나는 진짜 몸 풀고 막 마디마디 과 풀고 페이팅도 막 해야 되고 하고. 마음의 준비와 몸의 네. 준비가 좀 필요한데 네. 그 친구들은 딱 네. 마음만 준비되면 바로 속으로 어때요? 너도 이제 내 나이 내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뭐라고요? 너 30살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렇지. 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몸 잘 풀어라고. 두 선수 마음이 잘 맞는지 봅니다. 왜 긴장되냐 이게. 마음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약간 긴 머리와 단발 하나 둘 셋. 단발. 아. 왜 단발 긴 머리. 균형을 맞추 코트 균형. 세트 지배하. 청순과 섹시 하나 둘 셋. 청순. 아. 섹시한 건 싫고 청순과 섹시를 합쳐 청시 섹순.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이건 좀 처리해주세요. 그냥 나는 한글의 단어를 조합한 것 뿐이에요. 청시 순색도 웃긴데. 아직 오지 마. 예, 예, 예. 정지윤과 이다연 하나 둘 셋. 정지윤. 야 이다연은 뭐가 돼? 로맨스와 느와르 하나 둘 셋. 느와르가 뭐야? 영웅본색 아세요? 주윤발 장국영 공중전화 박스에서 양씨 양씨. 본격적으로 몸으로 하는 건데요. 같은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블로킹 하나 둘 셋. 똑같습니까 여러분? 아 처음 성공. 아 좋아요. 이도희 감독님 하나 둘 셋. 야 나도 맞췄어. 나도 맞췄어. 나도 맞췄어. 야구 하나 둘 셋. 오 중요한 게 뭐냐면 맞았는데 다리까지 들었다는 게 진짜 야 다리까지 들었어. 오 다리 들었어. 오 야. 요술공주 민키 하나 둘 셋. 아 이건 틀렸어. 나 이거 모르는데. 나도 몰라. 저는 알아요. 요술공주 민키가 변신을 할 때 요술공주 민키 타짜 하나 둘 셋. 아 봐야지. 미안합니다. 급해 봐야 되는데. 네트 하나 둘 셋. 어떻게 알았어 언니 근데? 오 어떻게 알았어요? 네트 높이 제일 나도 선물 획득! 보너스 문제 이거 어떨까요? 도전을 해서 세 개를 뽑던지 실패하면 못 뽑는 거 아예? 네. 그럼 도전 안 하겠습니다. 자, 선물을 드릴 건데 하나씩 뽑아주세요. 꽝도 있어요? 자 이게 뭐지? 나 꽝이야. 어? 네트 줄까? No. 아니 나 꽝이 좋은 거 같은데. 좋죠. 아 라떼 우리 절친 맞아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